사람들의 정착역이었던 강촌이 있는 구강촌역사. 한때 대학교 MT의 성지라 불렸지만 지금은 기차도 승객도 없이 텅 빈 플랫폼만 남아있습니다. 시간이 멈춰버린 폐역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역이 되길 바란 거죠. 나날이 침체돼가는 우리 지역의 볼거리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는데요. 지금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죠. 주민 한 명 한 명이 정성껏 만든 도자기 화분들은 강촌 상상역과 마을 곳곳을 꾸미게 될 예정입니다. 재료에 강촌의 흙이 들어간 만큼 관광객들에게 의미 있는 기념품이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냥 취미생활이라고 하기엔 다들 도의의 진심인 모습. 강촌 사람들의 손에서 피어날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강촌의 풍경이 기대됩니다. 여기서도 뭘 하시나 봐요? 천 아트 전시를 선보이게 된 겁니다. 멋진 미술 작품이자 유용한 생활용품도 되는 천 아트. 벽걸이며 가방, 쿠션까지 다 예술입니다. 강촌의 역사가 담긴 흑백 사진 속에는 이곳 사람들의 어린 시절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. 지금은 상가들이 가득한 강촌로 큰 길의 옛모습. 사진 속 옛집을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.